네, 안녕하세요, 바비예요. 그냥 예전부터 한번 찍고 싶었는데 길들이는 영상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재탕을 하려다가 재탕하는 건 좀 그래서 네, 일단 이 녀석은 미즈노 트리플 X 외야용이에요. 뭐 내야용도 있고요, 프리미엄 셀렉션이고요. 네, 일본에서 만들어진 제품이고 아마 프리미엄 셀렉션 기성 제품인 것 같습니다. 가격은 한 요정도. 예, 오더니까 택도 붙어 있고요. 네, 보시다시피 새 제품이죠. 네, 움직임은 아직 없습니다. 네, 안 움직거리고 211로 해도 크게 움직이진 않습니다. 네, 노래 좀 끄고요. 일단은 뭘 했냐면 작업을 하다가 처음에 어디 있지? 아, 이제 아까 손이 건조해서 글러브가 상할까봐 글러브에 오일을 아주 아주 얇게, 네, 오일로 이게 나라시를 한번 해줬습니다. 색깔이 살짝 변해요. 오일을 바르면 이렇게 끝, 원래는 끝이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오일을 하나도 안 먹은 상태처럼 이렇게 돼야 되는데, 오일을 먹으면 끝에가 살짝, 아주 살짝 이렇게, 예, 살짝 변합니다. 아주 오일을 하나도 안 먹은 부분이 또 어디 있지? 아, 이런 부분들, 이런 부분들은, 예, 테두리에 검은 게 없는데 이렇게 오일을 먹으면 끝에가, 테두리가 살짝 오일 먹은 티가 납니다. 이게 또 심하게 나타나는 경우도 있고요, 근데 무령보를 하면 이게 더 심하게 나타나는 또 경우가 있습니다. 아마 끈이 건조하니까 오일을 바르면 쭉 오일을 빨아들여서 그런 것 같아요. 오일을 안 발랐으면 아주 깔끔하게 작업이 나왔을 텐데, 그래도 건조한 것보다 나니까 오일을 아주 살짝 바르고요. 제 손에도 이렇게 오일을 발라서 건조하지 않게 해놓고, 두 번째 이제 길을 들이죠. 외화는 좀 어렵지가 않습니다. 길 들이기가. 끈 같은 거 조심하고, 네, 또 잡아주고, 잘 움직이게. 특히 바닥이 울면 안 되니까 글러브를 손을 넣어서 끈도, 택도, 원래 택을 조심하는데 잠깐 실수해서 찌그러졌습니다. 이렇게 바닥에 주름이 가지 않게 잘 보여드릴 텐데, 이게 찍는 각도가 지금 좀, 네, 이게 내가 가릴 수도 없고 제가 가릴 수도 없고 해서 약간 옆으로 보실 것 같네요. 이거 찍으면 손가락 라인도 찌그러지게 잡아주고. 근데 이런 거는 솔직히 스팀하거나 뭐 무령부 하면 금방 끝납니다. 한 실제 작업시간 얼마 안 됩니다, 무령부 하면. 아무튼 이런 가죽은 무령부 하면 좀 그러니까 체중을 실어서 가죽에 라인을 짚고 전출을 해요. 아, 네, 여기서 보면 네, 가죽이 부드럽게 들어가니까 이쪽도 부드럽게 만져주고, 이쪽도 잘, 왜, 으구, 뭐 화면에서 나갈 수도 있는데요. 네, 가죽 자체를 뻑뻑할 게 없이 부드럽게 만들어줘요. 그렇지. 이렇게. 이렇게. 네,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죽이고, 잘, 네, 잘 되고 있습니다. 네, 외화라서 별로 없지 않습니다. 네, 일단 설명이 길어지면 뭐 복잡하기만 하니까 막 특별한 게 있는 것도 아니고, 뭐 설명을 하자면 또 더 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정도만 만져도 아까보다 어떻게 변했냐면, 네, 이렇게, 네, 아까보다 많이 움직이죠. 네, 라인도 깔끔하게 떨어지고, 그 다음에
일일로 끼면 더 편해요. 힘이 잘 들어가니까. 네. 이렇게 됩니다. 작업이. 바닥이. 네. 안 울죠? 응? 안 웁니다. 네. 이렇게. 이런 경우는 이제 글러브가 크고 뭐 맵이 많아서 가죽보다 부드럽게 해야 될 부분도 적고 해서 이렇게 쉽게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볼집을 만들어야겠죠? 저는 볼집을 뭐로 만드냐면 장비를 이게 제가 볼집 만들 때 쓰는 네 프레임들이에요. 쇠로 된 프레임. 보통 그냥 이게 되게 만들맨들하긴 한데 그냥 쓰면 아무래도 가죽에 틈이 날까봐 이렇게 천을 덧대고 사용을 하고요. 원래는 이게 이제 공 사이즈보다 살짝 작아요. 그리고 공 사이즈만한 것도 있고 조금 더 큰 것도 있는데요. 좀 작은 게 길들이기가 편해서 사용하기가 편해서 이렇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가지고 네. 이걸 가지고 이렇게 해서 지금은 하지 않지만 이렇게 쳐서 이제 볼집을 붙죠. 보이시나요? 원래는 좀 더 그러면 이제 라인이 이게 잡힙니다. 벌써 보시면 아시겠지만 네. 볼집이 아까보다 좀 생겼죠? 네. 이런 식으로 해서 어느 정도 길을 들이고요. 그 다음에 공도 넣어놓고 예, 공을 넣어서도 이제 작업을 하고 뭐 그런 식으로 작업합니다. 다음에는 아, 이 정도만 하고요. 오늘은 다음에는 또 아, 이게 이제 아마 공을 묶어놓고 좀 지나면 또 다른 형태가 될 텐데 그때 기회가 되면 네, 추가로 변해가는 모습을 한 번 더 찍어서 결과물하고 같이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7분이나 지났네요. 고맙습니다.